피 맞고 처절하게 우리가 뭐 또 처절하게까지 피를 맞고 일을 하고 있다고. 아 후원님 다음이요. 아 정말 뭐 우수에 적고 싶네. 뭐 단식만 하고. 아니 우수에 적고. 안녕하십니까. 철가는 싹쓸이 뽀양 오늘 저 김에 취했어. 어저께 그 철거하고 화장실 두 군데 철거하고 그 액방을 어저께 저희가 좀 늦게까지 하더라도 밤에 가서 해주고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는 김인데 어저께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오늘 이제 좀 일찍 마치고 좀 휴식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하단에 이 흙을 다 퍼내줍니다. 이건 또 특이하게 하단이 외부 쪽에 있네요. 이걸 내부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? 그래서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철거는 없습니다. 화장실 두 군데 벽 타일 철거하고 안에 흙 드러내고 뭐 그래서 그렇게 늦게까지 하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제가 아침에 어저께 우리 단톡방에 저 막기나만 저는 계속 써왔거든요. 그 단톡방에 어저께 문의를 했으면 T500을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일단 하나 사왔습니다. 하나 사가지고 써보고 좋으면은 이제 서서히 기변을 하려고 생각합니다. 아 막기다 너무 뜨거웠어. 오늘 그리고 9월 1일입니다. 9월 1일인데 비가 오고 하니까 가을 느낌이 물씬 나네요. 바람 한번 보십시오. 아, 시원한 느낌이 들죠. 이제 가을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오늘은 화장실 두 개 철거하고 뭐 별 일이 없습니다. 화단 철거하고 그래서 경쟁치하고 포양하고 세 명 왔는데 서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화장실 철거는 제가 전에 따로 한번 찍어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철거하는 싹쓸이를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천 명이 멀지 않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지금 900명 다 돼가는데 조금 더 좀 도와주십시오. 그리고 우리 두고 신주 이런 거는 우리 철거하시는 분들은 어째 잘 아시니까 우리 나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춘천의 바른 철거님 이거 정리하는 거 정말 흥미롭고 제가 스카우트하고 싶었습니다. 여기는 이 시공이 잘못된 건지 어쩐지 저 하이에 타일이 뜨거워 보입니다. 소리 들리시죠? 타일이 퉁퉁퉁퉁 다 뜨거워집니다. 우리 철거 하시는 분들 5,000원 보너스예요.
보통 그냥 깨버리기도 하는데, 이렇게 하면은, 땅이 여기는 유리 접착, 요, 장면 테이프가 많이 안 발렸네. 그래도 이게 부영 아파트인데, 여기는 그래도 거울 뒤에 타일이 다 붙었네, 그죠? 근데 다른 아파트 좀, 뭐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도 가보면은 거울 뒤에는 타일이 이만큼 없는 데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부분 철거하려고 거울을 뗐다가 타일 그 부분만 없어가지고 더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. 여기는 그래도 참 양심적이네. 양심적인데 여기 근데 타일 이렇게 다 떠버리는 바람에 그 양심적인 게 좀 희생이 됐겠네. 저는 비빔을 내리고 하단에 흙치우 이제 가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공정식 알았어. 마무리 짓고. 맞고 처절하게 우리가 뭐 또 처절하게까지 힘을 맞고 일을 하고 있다. 아 부모님 가을이요. 아 정말 뭐 우수에 접고 싶네. 뭐 단식만 하고 아니 우수에 접고 가을 왜 남자에 계십니까. 아 비가 간다. 비가 주룩주룩 온다. 여기 하나는 특이하게 외부에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를 맞아가면서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마쳤습니다. 오랜만에 좋대. 진짜 오랜만에 이제 한 2시 안 됐지 싶은데 하단에 여긴 특이하게 이게 외부에 있습니다. 외부에 있어가지고 하단에 컵을 다 풀렸거든요. 다른 집에는 보니까 화초를 예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했고 오늘의 메인이 이거였습니다. 이게 타일이 전체 다 떠 있어가지고 풍풍풍풍 아까 소리 들으셨죠? 풍풍풍풍풍풍 해가지고 이게 뭐 그냥 건드리니까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. 아유. 여기도 잘 했습니다. 끝에 매꾸라가 잘 안 돼가지고 문이 조금 흘려가지고 다시 매꾸라가 문 안 세게 조치를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마쳤습니다. 네, 오늘 좋대. 좋대. 아우, 좀 쉬고 싶습니다. 아유, 좀 쉬고. 네, 가겠습니다.
자, 구독자님들, 우리 전국 철거인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우리 요즘 계속 구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가지고 머지않아 1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.